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보고, 듣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The closing shift. Closing shift. 공포 게임이에요. 호러 게임. 아, 이런. 아르바이트 늦게 생겼어. 빨리 차를 타러 가야겠어.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요. 여기가 제가 사는 아파트예요. 뛸수 있어요. 계단으로 내려와요. 아, 이 길이 아니에요. 아,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디로 나가요? 아, 여기구나. 여기 누군가의 전화기가 떨어져 있어요. 누구 전화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전화기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밤이에요.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 자전거들이 많아요. 자전거들이 정말 많아요. 일본엔 자전거가 많아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밝기를 조금 밝게 할게요. 밝다. 여기 남자가 있는데 뭔가를 찾고 있어요. 어? 어딨지? 어딨지?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저기요. 남자가 일어났어요. 이봐. 저 뭔가 찾고 있어요? 제가 이 핸드폰을 찾았어요. 이리 줘. 뭐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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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찾아줬으면 고맙다고 말을 해야지. 자, 일하러 가요. 에라이. 차에서 내렸어요. 스타벅스가 아니고 칠라 커피예요. 칠라스 커피. 자, 문이 열려 있어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카페예요. 하지만 거울에 제가 없어요.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거울에도 제가 없어요. 내 물건을 놓고 선배와 얘기하세요. 여기 선배가 있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늦었어요. 조심하세요. 다음번에는 매니저한테 말할 거예요. 너무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늦지 않을 거라고 말하세요. 이해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스미마셍.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주문 받으면 가끔 당황하죠. 그쵸? 주문에 문제가 있으면 이 튜토리얼 비디오를 몇개 찍어놨으니까 보세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수로 잘못 만들면 휴지통에 음료를 버리세요. 제 사물함에 물건을 놔요. 휴대폰하고 차키. 뭐야, 선배? 아, 뒷문이구나. 선배는. 선배! 선배! 가지 마세요! 네. 자, 빨리 뛰어서. 이 창고 문을 닫고 싶은데. 문을 닫을 수 없어요. 아, 닫았다. 클릭을 해야 돼요, 클릭. 자.
여기 이 화이트보드에 레시피가 레시피가 적혀 있어요. 차가운 음료, 아이스 커피, 뜨거운 음료, 뭐 라떼. 차가운 음료, 뜨거운 음료. 드립 커피, 라떼, 마차 라떼, 녹차 라떼, 화이트 모카, 솔티드 캐러멜 모카, 카라멜 마키아토. 자, 차가운 음료. 초콜릿칩 프라푸치노, 칠라푸치노. 칠라푸치노는 차가운 음료예요. 여긴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어요. 튜토리얼 비디오를 볼까요? 차가운 음료, 뜨거운 음료, 음식. 자, 차가운 음료 튜토리얼을 봐요. 자, TV를 봐요. 차가운 음료 컵. 그리고 얼음. 얼음을 갈아요. 우유를 넣어요. 간 얼음을 넣어요. 시럽을 넣어요. 차가운 음료 튜토리얼이에요. 연습할까요? 와! 손님이 왔어요. 아저씨, 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타카시, 칠라 커피라고 했어요? 이런 멋진 곳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긴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내 딸이 이 가게를 좋아하고 여기 커피를 자주 마셔서 왔어요. 음료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무거나 주세요. 아, 두잔 주세요. 제가 말해요. 라떼와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오, 맞아요. 좋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커피와 라떼예요. 커피와 라떼. 커피를 만들어요. 뜨거운 컵에 커피를 넣어요. 커피. 이거 커피 아니에요?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이 주문 스티커 붙여서 줘요. 이제 라떼를 만들어야 돼요. 라떼는 레시피를 다시 봐요. 라떼. 커피 더하기 스팀 우유. 커피 플러스 스팀 우유. 자, 뜨거운 컵에 커피를 담아요. 그리고 우유 주전자에 우유를 넣어요. 네, 스팀 우유가 됐어요. 스팀 우유를 컵에 넣어요. 이제 이게 라떼예요. 라떼. 뚜껑을 컵에 덮어요. 그리고 이 스티커를 오, 뭐야? 왜안돼 이거? 라떼 아닌가 이거? 커피 스팀 우유 맞는데? 아, 이 스팀 우유를 제가 커피에 안 넣었어요. 이거 버려요. 다시 뜨거운 커피 컵에 커피를 담아요. 그리고 컵을 여기다 둬요. 그리고 우유 주전자에 우유를 넣어요. 스팀 우유예요, 이제. 이 스팀 우유를 이 컵에 넣어요. 보면 커피 스팀 우유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뜨거운 컵의 뚜껑을 덮어요. 자, 이제 라떼. 스티커를 붙여서 줘요. 성공했어요. 이 스팀 우유는 버려요. 빨리 튜토리얼을 또 봐요.
뜨거운 음료? 제가 미리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잘 보여주려고 연습을 했어요. 자, 우유를 꺼내서 자, 스팀우유 컵에 스팀우유를 만들고 자, 커피 컵에 우유를 넣고 뚜껑을 덮어요. 네. 음식도 봐요. 음식. 음식 튜토리얼. 여기서 음식을 꺼내요. 아. 자, 여기 음식을 담아요. 오케이. 초콜릿 칩 칠라푸치노. 아, 너무 많아요. 어, 또 손님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주문대예요. 주문대. 주문대에 주문을 해요. 이 손님이 주문을 해요. 뉴스에서 들었어요?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대요. 스토킹. 무서워. 저 같은 여자는 당신도 알다시피 조심해야 돼요. 모든 남자들이 항상 절 쳐다봐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글쎄 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조심해야 돼요. 다크 모카칩 칠라푸치노 주세요. 자, 주문 스티커 봐요. 초콜릿 칩 칠라푸치노. 초콜릿 칩 칠라푸치노 레시피를 봐요. 초콜릿 차가운 음료예요. 차가운 음료. 초콜릿 칩 칠라푸치노. 간 얼음, 커피, 우유, 초콜릿 소스, 코코아 가루. 자, 해볼까요? 차가운 컵. 차가운 컵에 커피를 담아요. 맞나? 간 얼음, 커피, 우유, 초콜릿 소스, 코코아 가루. 자, 커피를 담았어요. 이제 얼음을 담아요. 여기 얼음. 제빙기 얼음을 윙 갈아요. 얼음을 퍼요. 얼음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요. 맞나? 아, 믹서기에 얼음을 안 넣었어요. 얼음. 얼음을 넣어요. 그리고 얼음을 윙 갈아요. 그리고 자, 컵을 놓고 이 간 얼음을 넣어요. 그럼 이제 커피 더하기 간 얼음이에요. 그리고 우유를 넣어야 돼요. 우유 맞다. 우유. 우유도 넣었어요. 커피, 간 얼음, 우유. 그리고 커피에 초콜릿 소스 그리고 코코아 가루. 네. 다 넣었어요. 커피, 간 얼음, 우유, 초콜릿 소스, 코코아 가루. 이제 여기에 뚜껑을 덮어서 줘요. 손님이 커피를 받았어요. 손님이 저기에 앉아서 커피를 마셔요. 아씨. 또 손님들이 와요. 손님들이 여러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명이에요. 집에 가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마차 케이크, 제발. 마차 케이크. 야, 밀지 마. 솔티드 캐러멜 모카. 그럼 난 말차 칠라푸치노. 너는 항상 음료를 남기니까 나눠 마시자. 그래, 알겠어. 호박 케이크 하나. 나도 뭐 좀 먹어야겠어. 먼저 주문해. 나는 핫 코코아. 핫 코코아? 진심이야?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야, 진짜 그렇게 말했어야지. 내가 하나 사줄게. 뭐 마실래? 야, 그냥 얘기해. 돈 있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 사실 나는 화이트 모카를 원해. 좋아. 먹을 거는? 아니, 그냥 음료만. 아, 제발. 먹을 것좀 주문하자. 하지만 알았어. 아메리칸 와플. 와플. 고마워. 너희 둘 다. 자, 이봐. 어디 봐? 어? 소리 들었어? 소리? 무슨 소리? 자, 저기요. 저는 애플파이 먹을래요. 오케이. 이게 다입니까? 아, 주문은 이게 다인가요? 네. 이게 다예요. 자, 선택해야 돼요. 마차 칠라푸치노, 마차 케이크.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차 케이크 처음에 말했어요. 이거예요. 와, 그걸 다 기억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말차 칠라푸치노, 말차 시폰 케이크, 이거 믹서기 컵, 화이트 모카, 호박 케이크, 솔티드 카라멜 모카, 아메리칸 와플, 아메리칸 애플파이. 와, 말차 칠라푸치노부터 만들게요. 자, 빨리 레시피 봐요. 자, 말차 칠라푸치노. 말차 칠라푸치노엔 커피 안 들어가요. 간얼음 우유, 말차가루 휘핑크림. 간얼음 우유, 말차가루 휘핑크림. 간얼음 우유, 말차가루 휘핑크림. 자, 씨. 일단 차가운 컵. 자, 커피가 안 들어가요. 자, 간얼음. 믹서기 컵. 자, 얼음. 자, 얼음을 갈아요. 그리고 우유 넣어요. 우유 넣고 간얼음 넣어요. 그리고 녹차 가루, 말차 가루. 그리고 휘핑크림. 여기 휘핑크림 있어요. 우유, 간얼음, 말차 가루, 휘핑크림. 자, 뚜껑 덮어요. 뚜껑을 덮고 말차 칠라푸치노 됐습니다. 다음 주문, 말차 시폰 케이크. 말차 시폰 케이크가 어디 있어요? 말차 시폰 케이크가 있어요. 페스트리 봉투에 넣었어요. 말차 시폰 케이크 나왔습니다. 네, 주문하신 말차 시폰 케이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모카, 커피, 스팀 우유, 화이트 초콜릿 소스, 화이트 초콜릿, 오케이. 자, 뜨거운 컵에 커피를 넣어요. 그리고 우유 넣어요, 우유. 우유 주전자에 우유를 넣어요. 우유를 뜨겁게 만들어요. 스팀 우유. 이제 뜨거운 컵을 여기다 놓고 스팀 우유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화이트 초콜릿 소스를 넣었어요. 뚜껑을 덮어요. 주문하신 화이트 모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박 케이크가 여기 있었어요. 아니, 아니네. 여긴가? 호박 케이크를 봉투에 넣어서, 자, 여기 둬요. 그리고 주문하신 호박 케이크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티드 카라멜 모카. 아씨, 솔티드 카라멜 모카. 또 레시피를 봐요. 솔티드 카라멜 모카 어딨어? 커피, 스팀 우유,
커피 스팀 우유, 캐러멜 시럽, 헤이즐넛 시럽, 초콜릿 소스, 초콜릿 소스, 캐러멜 시럽, 헤이즐넛 시럽, 캐러멜 헤이즐넛, 캐러멜 헤이즐넛. 오케이. 자, 뜨거운 컵에 커피를 담고요. 또 스팀 우유 만들어요. 스팀 우유. 스팀 우유. 그리고 컵에 스팀 우유를 넣어요. 그리고 캐러멜 시럽, 헤이즐넛 시럽, 초콜릿 소스. 맞아요. 자, 주문하신 솔티드 캐러멜 모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칸 와플. 아메리칸 와플이 여기 있나? 아메리칸 와플 어딨어요? 아메리칸 와플. 네,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또 주문하신 아메리칸 와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애플파이. 아메리칸 애플파이 이건가요? 아, 여기 있나? 아, 아메리칸 애플파이 나왔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이제 줘요. 주문하신 아메리칸 애플파이 나왔습니다. 아, 다 만들었어요. 밖에 나가요? 오. 테이크아웃 하네요. 포장 주문해서 가네요. 차를 타고 나가요. 떠났어요. 또 레시피를 미리 봐요. 초콜릿칩 칠라푸치노, 간얼음 커피, 우유, 초콜릿 소스, 코코아 가루, 카라멜 칠라푸치노, 간얼음 커피, 우유, 캐러멜 시럽, 바닐라 칠라푸치노. 바닐라 칠라푸치노하고 말차 칠라푸치노엔 커피가 안 들어가요. 바닐라 시럽, 바닐라 파우더, 말차 가루 휘핑크림. 오케이. 또 손님 왔나? 손님이 왔어요. 여기 제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 무슨 주문이에요? 라떼. 라떼 쉬워요. 아까 했어요. 컵에 커피를 담아요. 그리고 우유 주전자에 우유를 담아요. 그래서 스팀 우유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유랑 커피를 섞어요. 그러면 라떼예요. 뚜껑을 덮어요.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설 탐정입니다. 사설 탐정 코난 도일. 아니 셜록 홈즈. 네. 이 근처에서 수상한 걸 혹시 못 봤나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어요. 혹시 가게에서 뭐 본 거 있나 해서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세요. 문제가 생기고 싶지 않으면 가게 문을 일찍 닫도록 하세요. 형사가 다시 가요. 바닥을 닦다. 바닥을 닦아야 돼요. 자, 여기 우리 컴프리헨서블 인풋 시간. 빨대예요. 빨대. 휴지예요. 컵 뚜껑이에요. 그리고 여긴 싱크대예요. 싱크대. 그리고 이 커피 머신, 커피 기계. 그리고 이 주문대. 한국 사람들 이 POS, 포스기라고도 해요. 포스기.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이 페스츄리 선반. 이건 집게. 그리고 봉투. 여기는 제빙기. 제빙기는 얼음을 만들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이 믹서기 통, 믹서기, 주전자, 이 스팀 기계. 오케이. 커피 디스펜서. 여기도 컴퓨터가 있네요. 자, 바닥을 닦을까요? 청소 도구가 어디 있어요? 빗자루.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빗자루. 자, 빗자루를 들고 가요. 자, 그리고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 화장실. 그리고 여기 또이 매대가 있어요. 이 커피 원두, 커피 가루를 팔아요. 자, 여기에는 뭐 빨대, 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소스가 있어요.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요. 손님들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요. 으아, 흙이 있어요. 흙을 쓸어요. 바닥을 닦았어요. 자, 여기 테이블, 책상이 있고, 뭐,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의자들이 있어요. 아유, 여기도 바닥을 닦아요. 그리고 여기도 바닥을 또 닦아요. 바닥을 닦아요. 두 군데 더 닦아야 돼요. 또 어디에 있죠? 여기. 바닥을 닦아요. 바닥을 또 닦았어요. 여기 마지막. 바닥을 닦아요. 오씨! 어우, 놀래라. 아씨, 뭐야. 전원이 내려갔어요. 아니, 플래시가 없어요. 아니, CCTV가 아니에요, 이게. 전원, 차단기. 차단기에서 다시 레버를 올려요. 뭐야. 바닥에 우유가 떨어져 있어요. 이거 스크롤 하면 아이템 바꿀 수 있어요. 아, 놀래라, 씨. 아. 다 됐나? 아무도 없어요. 밖에 누구 있나요? 오픈 마감 팻말. 문 닫고 싶은데 문을 닫을 수 없어요. 바닥 다 닦았어요. 손님이 안 와요. 뭐야? 아, 우유. 우유가 여기도 있네요? 우유를 버려요. 아이템 버리기. 왜 버릴 수가 없지? 떨어진 우유. 떨어진 우유는 버릴 수 없어요. 왜지? 아, 우유를 다시 넣어요. 우유가 여기 있었어요. 이상하네.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 우유를 꺼내서, 아, 빗자루 들어요, 빗자루. 빗자루 이렇게 들고, 여기 떨어뜨렸어요. 제 핸드폰은 그대로 있어요. 빗자루를 다시 넣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제가 이 락커를 열수 없어요. 그 소리예요. 뭐야? 밑에는 상자들이 있어요. 노래가 안 나와요. 빗자루를 들고. 여기도 우유가 있네? 점점점.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요. 누구 있어요? 뛰어요, 뛰어. 저 문을 다시 닫고. 아니, 이 문이 뭐예요? 저기요! 우유 마신 사람이에요, 혹시? 다시 문을 닫고. 자, 이 우유를 다시 넣어요. 11월 15일. 11월 15일이에요. 뭐야? 창고 같아요, 창고. 무슨 화면이지? 뭐야? 우와, 2층 집이에요. 저기 뭐가 있지? 소파가 있고요. 탁자, 텔레비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침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옷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 싱크대, 이 가스, 아니 전기 오븐, 냉장고. 여기 화장실. 집이 정말 작아요. 자, 나가요. 또 일하러 가요. 자, 계단으로 내려가요. 이제 여기로 내려가요. 여기가 아닌가? 여기로 내려가요. 내려가요. 아, 여기가 아니다. 또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저기는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여긴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차에 타요. 일하러 가야 돼요. 자, 또 선배랑 이야기해요. 아, 선배님, 야, 실화야? 진짜야? 또 늦었어요. 늦잠 잤어요? 아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하지 말고 더 잘하세요. 늦은 게두 번째예요. 동기부여를 좀 합시다. Motivation, 알겠죠? 한숨, 알람을, 아, 한숨. 하, 알람을 맞추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배 빨리 집에 갔어요. 제 물건을 놔둬요. 아, 여긴 또안 열려요. 선배 바로, 간다. 선배님이 차를 타고 집에 가요. 손님이다. 여기 주문이요. 주문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주문했어요? 커피, 토피, 아메리칸 스콘, 아메리칸 애플파이, 아메리칸 와플. 커피 한 잔에 아메리칸 스콘, 애플파이, 와플. 많이 먹어요. 자, 일단 커피. 아, 이거 아니지. 레시피 볼 필요 없어요. 자, 뜨거운 컵에 커피를 담아요. 그리고 그동안 빵을 준비해요. 자, 아메리칸 스콘 카라멜 토피.
여기 있다. 자, 그리고 아메리칸 애플파이. 아메리칸 애플파이. 아메리칸 애플파이가 어디에 있지? 자, 아메리칸 애플파이 또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아메리칸 와플. 아메리칸 와플 어디 있어요? 아메리칸 와플 어딨어? 없는데? 아메리칸 와플. 아, 여기 있다. 네. 자, 커피도 챙겨요. 그래서 커피에 뚜껑을 덮고, 자, 주문하신 커피 나왔고요. 자, 이거 아니야? 자, 아메리칸 애플파이. 주문하신 아메리칸 애플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스콘 카라멜 토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와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아가씨! 감사합니다. 응? 하하! 뭐야? 저는 15년 이상 여기에 살고 있어요. 아가씨, 이곳에 뭔가가 이상해요. 나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가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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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저기 있는 저 남자 때문인지도?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어디에 있어요? 어? 남자가 있었어요? 내 상상력이었나봐요. 혹시 귀신 들렸어요? 어쩌면 나일 수도. 하하. 아, 이건 CCTV가 없나? CCTV? CCTV 볼수 없나? 볼수 없어요, CCTV. 또 손님이 왔다. 이게 CCTV구나. 어서 오세요. 뭐야? 주문했어? 세 개를 주문했어요, 세 개. 바닐라 칠라푸치노?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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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유? 저 자식. 잠시만, 지금 여기 가요. 여긴 열수 없어요. 자, 바닐라 칠라푸치노 뭐였지? 간얼음 우유, 바닐라 시럽, 바닐라 파우더. 자, 차가운 컵. 아니야. 커피 안 넣어요. 자, 커피에 간얼음. 자, 믹서기 통을 올리고, 아니야. 얼음을 넣고, 얼음을 갈아요. 자, 얼음을 넣고, 우유를 넣고, 그리고 바닐라 파우더, 바닐라 시럽. 네. 주문하신 바닐라 칠라푸치노. 뚜껑을 안 덮었어요. 뚜껑 덮고 주문하신 바닐라 칠라푸치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유? 우유? 우유 여기 둘수 없어요. 우유는 뜨거운 컵에 넣어야 되나? 차가운 컵? 우유를 넣어요. 됐나? 우유를 넣었어요. 네. 주문하신 우유 나왔습니다. 맞아요. 또 차가운 컵에
우유를 담아서 뚜껑을 덮어서 우유를 줘요. 주문하신 음료 다 나왔습니다. 뭐야? 또 손님이 와요. 어서 오세요. 쇼야. 귀엽네요. 번호. 저 사람이 나갔어요. 귀엽네요. 번호 좀 주세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당신 마음이요. 하하, 농담이에요. 하하, 그런 것 같네요. 추천해 주세요. 저의 추천은 제한된 시간에만 주문 가능한 더블 초콜릿 칠라푸치노입니다. 알겠어요. 번호가 뭐예요? 저 잘생겼죠?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이 근처에서 꽤 인기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야. 연락 주세요. 알겠죠? 가짜 전화번호를 줄까요? 안 돼요. 들켜요, 나중에. 칠라푸치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후회할 거야. 자식. 주문서가. 어? 주문을 안 했네? 뭐야? 그냥 나가요. 뭐야? 주문을 안 했어요. 쓰레기 버리고 테이블을 닦으세요. 어우씨. 자, 쓰레기가 많아요. 자, 쓰레기를 밖에 버려요. 아, 여기 뭐지? 아씨. 여기 차가 있어요. 손님이 또온것 같아요. 일단 쓰레기를 빨리 버려요. 저기 차가 왔어요. 자, 먼저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을 닦아요. 아, 테이블을 닦아요. 테이블. 테이블 닦을 수 없어요? 테이블은 이 빗자루로 닦을 수 없어요. 아, 청소용 걸레. 청소용 걸레로 테이블을 닦아요. 슥싹슥싹 테이블을 닦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야? 일단 테이블을 닦아요. 여기 제 사진이 있어요. 제 사진이 있어요. 누가 제 사진을 찍었어요. 아씨. 또 테이블 닦아요. 어디 닦아요? 아까 우유 두개 주문한 사람이 제 사진을 여기 놓고 갔어요. 여기다. 테이블을 다 닦았어요. 11월 27일. 아, 누가 제 사진을 찍었어요? 누가 제 사진을 찍었어요? 자, 또 출근해요. 자, 빨리 계단 타고 내려가요. 계단 타고. 자, 계단 타고 내려가요. 계단 타고 내려가요. 계단 타고 내려가요. 으아씨! 아씨. 좀 보고 다니세요. 아씨. 좀 보고 다니세요. 이런 요즘 젊은이들. 아씨. 애기야?
놀래라. 놀랐어요. 놀랐어요. 와, 여기 자판기가 있네요. 산토리? 아이씨, 아줌마. 여기 자전거. 여기 또 사람이 없나? 아무도 없어요. 아, 여기 있다. 일하러 가요. 누가 저를 보고 있어요. 아, 누가 제 아파트에서 저를 보고 있어요. 카페에 왔어요. 자, 들어가요. 선배. 오늘은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첫 근무입니다. 이걸 마감이라고 해요. 오늘 마감 첫 근무입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시간대에 이상한 손님들 있나요? 글쎄, 가끔은 그렇죠. 그런 손님이 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세요. 일에 집중하고 할 일은 많아요. 사실 제가 이 스토킹을 당할까봐 무서워요. 하하,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제 일하러 가세요. 아이씨, 물건을 놓고 일하러 가요. 차가, 선배 차예요. 오씨, 여고생들이네. 미안, 화장실 갔다 올게. 마키아토 하나 주문해줘. 응. 마유미, 시나몬롤, 추로스, 커피 주세요. 그리고 생크림도 넣고. 그렇게나 많이 먹어? 따로 계산합니까? 같이 계산해주세요. 녹차 크림 칠라푸치노 주세요. 뭐야? 칠라푸치노? 실화야? 지금 얼마나 추운지 알아? 지금이 겨울 같아요. 괜찮아. 그리고 마리는 또뭘 원했지? 마키아토. 칠라푸치노를 원하지 않았나? 마키아또 아닌가? 캐러멜 마키아또 뜨겁게 해주세요. 따끈따끈한 카라멜 마키아또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요. 자, 말차 칠라푸치노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말차 칠라푸치노엔 커피가 안 들어가요. 뜨거운 컵이 아니라 차가운 컵이에요. 자, 간 얼음을 넣고, 그리고 우유를 넣어야 돼요. 자, 간 얼음, 우유, 우유랑 간 얼음 넣었어요. 이제, 녹차 가루, 말차 가루? 이거 맞나? 말차 칠라푸치노. 아, 휘핑크림 맞다. 말차 칠라푸치노엔 휘핑크림을 넣어야 돼요. 휘핑크림까지 넣어서 뚜껑을 덮어서 줘요. 말차 칠라푸치노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기와 크림롤. 딸기와 크림롤은 어디에 있지? 딸기와 크림롤? 여기 있다. 빵이 많아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딸기 추로. 이 사진은 버려요, 씨. 버렸어요. 자, 딸기 추로 어디? 여기 있다. 딸기 추로를 봉투에 넣어서 줘요. 그리고 커피, 휘핑크림, 카라멜 마키아토. 뜨거운 컵에 커피를 넣고, 이 커피에 휘핑크림을 넣어요. 네, 뜨거운 컵을, 뚜껑을 덮고, 커피 휘핑크림, 주문하신 커피에 휘핑크림 나왔고요. 그리고 카라멜 마키아또. 카라멜 마키아또도
먼저 커피를 넣고 그리고 스팀 우유를 넣어야 돼요. 스팀 우유. 스팀 우유. 그 다음에 스팀 우유를 커피에 넣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카라멜 시럽 그리고 맞나? 아씨. 카라멜 시럽, 카라멜 소스. 둘 다 넣어요. 캐러멜 시럽은 아까 넣었어요. 그래서 캐러멜 소스. 그 다음엔 뚜껑을 덮고 자, 주문하신 카라멜 마키아토 나왔습니다. 이 뜨거운 컵은 버려요. 여고생들이 저기 앉아서 커피를 마셔요. 고마워, 지금 갚을게. 뭐야? 또 사람이 왔어요. 저기 또 사람이 와요. 뭐, 저 사람 뭐야? 어서오세요. 맞아, 다른 곳에서 내리길 잘했어. 우릴 해칠만한 짓을 했을지 누가 알겠어?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응, 그런데 그거 알아? 그 사람도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 밖에 있는 남자. 밖에 있는 남자? 그가 숨쉬는 소리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어. 그의 모습은 나를 오싹하게 했어. 그는 아직 여기에 있나? 있니? 날 납치하면 어쩌지? 무서워. 걱정하지 마. 아무도 납치 안 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지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는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 내 말은 난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너 말이 맞아. 그 사람은 그저 괴짜일 뿐이야. 주문이나 받을까요? 라떼 주세요. 라떼 370엔입니다. 370엔 보자. 4, 5, 6, 7 그리고 100엔. 1, 2, 응? 100엔 2개, 270엔. 돈이 부족하네. 뭐 주문 취소할게요. 100엔밖에 안 남았죠? 나머지는 제가 낼게요. 어? 이 사람이 돈을 내줘요. 하지만 좋은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한 것입니다. 오늘 추우니까 따뜻한 거 마셔요. 알겠죠? 저 같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귀신을 보는 유형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군요. 괜찮을 거예요. 뭐야? 이상한 사람이에요, 둘 다. 저는 바닐라 라떼를 마실게요. 여기 혼자 있어요? 외롭겠다. 아니요, 혼자 아닌데요. 우유 스토커랑 같이 있는데요. 라떼, 바닐라 라떼. 라떼,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커피, 스팀 우유, 바닐라 시럽. 자, 뜨거운 컵. 커피. 그리고 스팀 밀크, 우유, 주전자. 스팀 밀크. 자, 이 컵도 여기다 둬요. 자, 스팀 우유 넣고 자, 한 번 더 우유를 스팀 우유로 만들어요. 자, 스팀 우유. 그 다음에 바닐라 시럽 넣어요. 이게 바닐라 라떼. 그리고 이게 그냥 라떼. 자, 뜨거운 컵 뚜껑. 자, 그리고 어딨어?
뜨거운 커피 스팀 우유. 이거 라떼예요, 라떼. 아이씨. 먼저 줘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나왔고요. 라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커피,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셔요? 아이템 버려요. 다 버렸어요. 이 컵은 계속 여기에 있어요. CCTV 한번 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가요. 나갔어요. 오우씨, 뭐야? 테이블을 닦으세요. 자, 테이블을 닦아요. 아이고, 여고생들이 마신 테이블을 다 닦아요. 자, 두개 닦았어요. 자, 테이블 3. 네, 세개 닦았어요. 여기도 닦아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닦아요. 다 닦았어요. 뭐야? 아, 아니구나.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씨. CCTV에 누가 있어요? 누구지? 빗자루. 아, 소리가 막지 나요. 보러 갈까요? 왜 아무도 없어? 뭐야? 편지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네, 치라즈에서요. 그녀는 나에게 미소 지었다. 꽃처럼. 그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오늘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주변을 밝게 하고 있을까? 뭐야? 12월 5일. 그래, 여기 창고예요. 여기는 창고예요, 창고. 창고에 스토커가 살고 있어요. 스토커가 창고에 있어요. 다시 집이에요.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또 편지가 있다. 난 그녀를 가장 잘 알아. 엄마, 아빠 다음으로. 난 정말 제 시간에 1등이. 무슨 말이야?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녀는 내 전화를 집어들고 일부러 첫날에 제가 전화기를 주워서 줬어요. 그 사람이에요. 나가요. 도망갔을 거예요. 눈이 와요. 와, 눈이 온다. 자, 내려가요. 계단을 타고 내려가요. 또 씨, 아줌마. 아줌마. 아니에요. 눈이 온다. 눈이 내려요. 저기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에서 오씨, 여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저를 봤어요. 여기인가? 여긴가? 아무도 없어.
있어요. 아이씨. 카페에 가요. 일하러 가요. 카페에 와. 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네? 아, 차가 고장 났어요. 나는 버스를 타야 해. 버스를 타러 가요. 버스를 어디서 타지? 아파트 단지. 여기가 아파트 단지예요. 단지.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요. 버스 정류장에 가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버스를 타지? 여긴가? 아, 버스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 저쪽으로 가요.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를 기다려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어요. 아니면 버스에 탔어요. 두 개. 버스를 탔어요. 버스에 탔어요. 버스에 또 누가 타요? 아저씨가 탔어요. 버스 기사님이에요? 버스에 탄 아저씨. 아저씨가 저를 돌아봐요. 딴데 봐요. 아씨, 왜 쳐다봐? 왜 쳐다봐요? 또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내려요? 아, 내려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버스에서 누가 저를 쳐다봐요. 아까는 아저씨밖에 없었는데? 여기 제 카페가 있어요. 아, 놀래라. 아씨, 아까 또 있었어요, 사람이. 뭐야, 선배. 선배. 빗자루 먼저 딱 들고. 선배? 선배? 화장실에 있나? 아, 화장실에 있었어요. 오, 이런. 깜짝 놀랐잖아. 선배, 저 혼자 화장실 좀. 아, 선배가 말해요. 저 혼자 화장실 좀 쓸게요. 빌어먹을. 일하자. 뭐야? 선배 가네요? 선배는 집에 가요. 또 사람 손님이 왔다. 어서 오세요. 키가 왜 이렇게 커요? 그냥 앉아 있어요. 저 손님 주문해야 돼요. 여기서 주문하세요. 뭐야 이거? 주문 스티커가 여기에 있네? 아, 드라이브 스루. 와, 드라이브 스루도 해요 이거?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2개, 아메리카스콘 카라멜 토피 2개.
자, 먼저 빵부터. 아메리칸 스콘 카라멜 토퍼. 자, 그리고 자, 두 개 됐어요. 그리고 카라멜 마키아토죠. 카라멜 마키아토. 자, 커피. 요 커피. 커피 두 개. 그리고 스팀. 스팀 밀크. 스팀 우유. 자, 스팀 우유 넣고. 그리고 아, 빠르다 빠르다. 우유 우유 우유. 어. 넣고 커피. 자, 스팀 우유. 그리고 캐러멜 시럽, 캐러멜 소스. 자, 그리고 그럼 어. 캐러멜 소스, 캐러멜 시럽. 자, 뚜껑 덮고. 또 이 커피. 아이 안 되네. 어. 자, 뜨거운 컵 뚜껑 덮고. 오케이. 아 이게 아니에요? 카라멜 마키아토. 어? 카라멜 마키아토 아니야? 커피. 아 아 아 컵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아, 다 버려요. 아. 자, 천천히 해요. 천천히. 커피 넣고 또 커피 넣고 이제 컵에 우유, 우유. 자, 스팀 우유. 자, 스팀 우유 넣고 이 컵에 캐러멜 소스, 캐러멜 시럽. 그리고 뚜껑 덮고. 이게 캐러멜 마키아토 나왔습니다.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뜨거운 우유, 뜨거운 우유. 자, 뜨거운 우유 넣고요. 캐러멜 소스, 캐러멜 시럽. 자, 그리고 아 여기 뚜껑이 있네요. 자, 이제 주문서. 캐러멜 마키아토 두 개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 빵. 자, 아 빵. 빨리 빨리 빨리. 자, 빵도 빵 빵 나머지 빵. 아 주문서 어 주문 스티커. 네 다 끝났어요. 드라이브 스루 다 했어요. 오 손님. 주문하셔야죠. 왜 저를 쳐다봐요? 또 CCTV 봐요. 아무도 없어요. 오오 또 왔다. 어서오세요 요코씨. 어? 저 사람 또 지나갔어요. 아씨. 아 저 이거 못 읽었어요. 이 파워스톤 팔지? 어. 파워스톤 팔지? 어, 차요. 자, 주문 스티커. 녹차 라떼하고 아메리칸 와플이에요. 녹차 라떼 빵부터 해요. 녹차 라떼 아메리칸 와플. 아메리칸 와플 어디 있지? 아메리칸 와플. 네. 빵 봉투에 넣고 녹차 라떼가 뭐더라? 바닐라 시럽, 스팀 우유, 말차 가루. 어, 스팀 우유, 바닐라 시럽, 말차 가루. 잠깐만. 자, 스팀 우유. 자, 스팀 우유. 바닐라 시럽. 바닐라 시럽. 어. 바닐라 시럽 그리고 녹차 가루. 자, 주문하신 녹차 라떼 하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와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팔찌 감사합니다. 아, 아까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갔어요. 그냥 팔찌, 목주 팔찌예요. 항상 빗자루를 들고 있어요. 제 마음이 편해요. 또? 아무도 없어요. 또 손님이 왔어요. 어서오세요. 아, 빗자루는 제가 청소 중이었어요. 언니, 귀여워요. 혹시 모델이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딱히 아닌데. 아깝다. 죄송해요. 내 사무실을 소개해줄까? 아, 이 주인공이 예뻐요. 주인공이 정말 예뻐요. 솔티드 캐러멜 모카 주세요. 솔티드 캐러멜 모카. 솔티드 캐러멜 모카가 커피랑 스팀 우유, 캐러멜 시럽, 헤이즐넛 시럽, 초콜릿 소스. 오케이. 또 스팀 우유. 카페 알바. 오, 재밌네요. 재밌네요. 자, 우유. 우유를 넣고. 자, 캐러멜 소스, 캐러멜 시럽, 초콜릿 소스. 주문하신 솔티드 캐러멜 모카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야? 솔티드 캐러멜 모카. 커피, 스팀 우유, 캐러멜 시럽, 캐러멜 시럽, 헤이즐넛 시럽. 죄송합니다, 손님. 금방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유. 두유 아니고 우유. 자, 우유를 넣고요. 자, 헤이즐넛 시럽, 캐러멜 시럽, 초콜릿 소스. 됐어요. 뜨거운 컵 뚜껑 덮어서. 손님, 여기 캐러멜 솔티드 라떼 나왔습니다. 두유는 다 버려요. 네. 맛있게 드세요. 나갔나? 나가요. 손님 가지 마세요. 카페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무서워요. 또 손님이 와요. 뭐야? 위에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겨울인데 댄스를 춤을 추네요. 손님, 안녕 안녕. 오늘 너무 덥다. 카라멜 칠라푸치노 주세요. 실례합니다.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좀 옷을 좀 입어주세요.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와, 어떻게 할까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자, 제가 감기에 걸릴 것 같아요 말하면 이 사람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세게 말해요. 세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렇게. 넌 법과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나는 남자니까 우통 벗고 있어도 괜찮지. 자, 경찰에 전화할까요? 형법 제174항. 자, 경찰에 전화할까요? 경찰? 응? 그럼 난 집에 갈 거야. 하지만 돌아올게. 감사합니다. 이상한 사람. 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화장실 청소. 쓰레기를 버리세요. 자, 쓰레기. 화장실 청소. 쓰레기. 자, 또 뒤로 가서 쓰레기를 버려요. 자, 쓰레기 다 버렸어요. 문 닫고 CCTV 한번 봐요. 아무도 없어요.
화장실 청소해요. 어우, 화장실이 더러워요. 네. 변기를 닦아요. 그리고 화장지가 떨어졌습니다. 화장지를 새 화장지로 바꿔요. 화장지가 어디에 있지? 화장지가 없는데요? 화장지 어디 있어요? 화장지가 어디에 있지? 여기 화장실 서랍에 있나요? 화장지가 없어요. 화장지 어디에 있어요? 창고를 볼까요? 창고에 가요. 창고에 화장지가 있어요. 네, 화장지 휴지. 문은 항상 닫아요. 무서워요. 네, 화장지를 바꿔요. 다 했어요. 오씨. 뭐야? 2도. 11월 27일 1분 40. 아씨. 뭐야? 주문이 들어왔어요. 라떼 빨리 만들어야 되나? 라떼를 빨리 만들어야 돼. 봐봐요, 지금 1분 15초. 뭐야? 두유 버리고. 그리고, 또 주문? 아니, 뭐예요? 이거 1분 남았네? 라떼, 또 라떼? 아씨. 우유. 우유 넣고 뜨거운 컵에 자 뚜껑 덮어서 자 줘요. 아또 있어. 아씨 라떼 또 라떼? 아씨 여긴 라떼 지옥이에요? 우유 스팀 우유 컵 여기 옮기고 스팀 우유 또자 뚜껑 자 그리고 라떼 나왔고 또 라떼? 아이씨 뭐야? 기다려요. 그냥 안에 마지막인가? 마지막? 아 커피 게임 오버인가 이러면? 1, 0 뭐예요? 빗자루 없어서 빗자루 들고 오케이. 발전기. 아, 왜안 돼? 잠겼어요? 저기요. 여기도 잠겼고. 아씨, 뭐야. 저기요. 나갈 수가 없어요. 꿈이에요? 12월 17일 누가 저를 보고 있어요.
누가 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빨리 또 집에 가요. 아니, 아니, 일하러 가요. 차는 다 고쳤나요? 여기 눈이 쌓여 있어요. 눈이 쌓여 있어요. 여기도 눈이 쌓여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제 차로 빨리 가요. 일하러 가요. 카페에 왔어요. 선배, 화장실? 스팀 우유가 그대로 있네? 아, 제가 어제 만든 건가요? 어? 어? 내 물건, 어? 내 물건이 왜 여기 있지? 빗자루. 어? 빗자루? 빗자루도 있네? 탐정, 셜록 홈즈. 그래서 제 의심은 사실이었어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을 부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대충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고 뭔가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아저씨. 아니, 탐정 아저씨. 차가 왔어요. 이 라떼는 버려요. 에이씨. 못 버려요. 어서 오세요. 여자 손님이 두 명이에요. 솔티드 캐러멜 모카 너무 맛있어요. 솔티드 캐러멜 모카 한 개. 다크 모카 칩 칠라푸치노 한 개. 이 자막이 안 좋아요. 이상해요. These subtitles are bad. 밖에서 누가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봤어요. 이 가게에 사진을 찍었습니까? 일단 주문 받아요. 솔티드 캐러멜 모카, 초콜릿 칩 칠라푸치노. 뭐야 이거? 커피가 있네요. 커피에 우유 넣고 솔티드 캐러멜 모카 하니까 헤이즐넛 시럽, 캐러멜 시럽, 그리고 초콜릿 소스. 이게 솔티드 캐러멜 모카 맞죠? 맞나? 맞아요. 그리고 초콜릿 칩 칠라푸치노. 이게 뭐였더라? 초콜릿 칩 칠라푸치노. 간얼음 커피 우유 초콜릿 소스 코코아 가루. 간얼음 커피 우유. 오케이. 자, 차가운 컵. 자, 간얼음. 간얼음. 간얼음, 간얼음. 얼음을 갈아요. 간얼음, 그리고 우유. 우유. 자, 얼음. 그리고 코코아 가루. 아, 그리고 초콜릿 소스. 초콜릿 소스. 다 했어요. 차가운 음료 뚜껑 덮어서 주문하신 초콜릿 칩 칠라푸치노 나왔습니다. 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쓰레기 버려야지. 못 버려.
가지 마세요. CCTV 아무도 없어요. 가지 마세요. 차 진짜 빠르다. 차가 엄청 빨라요. 어, 또 차가 와요. 어? 저 애기 엄마? 그때 그 아줌마 아니에요? 어서오세요. 맞네, 그때 그 아줌마 아니에요? 어? 아기가 없어요. 솔티드 캐러멜 모카 또? 아기가 없어요. 이상하네. 빨리 솔티드 캐러멜 모카 이제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주문하신 솔티드 캐러멜 모카 금방 나왔습니다. 아, 우유는 버리고. 아, 또 나가네요. 아기가 없는데 유모차를 끌고 있어요. 유모차를 끌어요. 저기 유모차를 끌어요. 오우, 차가 또 엄청 빨리 나갔어요. 또 차가 와요. 손님이 또 와요. 장사가 잘 되는데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흠, 마치코 아줌마. 이상하네. 부인? 오, 미안해요. 평소에 시키던 거 주세요. 3개나 주문했어요. 솔티드 캐러멜 모카 또. 솔티드 캐러멜 모카? 캐러멜 마끼아또? 달콤한 팥과 버터빵. 달콤한 빵과 버터빵? 어디에 있지? 어, 여기 있다. 빵부터 먼저 준비하고요. 카라멜 마끼아또, 솔티드 캐러멜. 일단 솔티드 캐러멜 모카부터 먼저 만들게요. 그리고 솔티드 캐러멜 모카. 그리고 카라멜 마끼아또. 카라멜 마끼아또는 캐러멜 시럽 카라멜 소스. 오케이. 자, 솔티드 캐러멜 모카 먼저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캐러멜 모카. 아, 캐러멜 마끼아또 만들어요. 캐러멜 마끼아또. 아, 두유 아니고. 두유는 버려요. 그리고 캐러멜 마끼아또. 자, 우유를 넣고 캐러멜 소스, 캐러멜 시럽. 이러면 캐러멜 마끼아또를 만들었어요. 뚜껑을 덮고 줘요. 자, 주문하신 캐러멜 마끼아또 나왔고요. 달콤한 팥과 버터빵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가씨, 이 시간에 가게 안테나를 수리하고 있나요? 안테나? 아니요? 왜요? 지붕에 누군가를 봤어요. 뭐라고요? 옥상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수사관일 수도 있어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내 상상일 수도 있어. 아무튼 음료 주세요. 음료 드렸습니다. 옥상을 어떻게 갈까요? 헉! 여기 사다리가 있다. 여긴 아직 열 수 없어요. 뭐야? 아, 사다리를 사용해서
지붕을 확인해요. 사다리를 어디다 둬요? 사다리를 여기다. 여기 사다리를 설치해요. 사다리를 두고 네, 올라가요. 지붕에 뭐야 이게? 아, 아니요. 지붕에 벽돌들이 많아요. 여기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잠긴 방 같아요. 내려가요. 여기는 그 창고 안쪽이에요. 여기 우유랑 커피랑 바나나가 있어요. 나는 가게를 닫아야 한다. 빨리. 일단 어디로 나가?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잠금 해제? 아, 여기 잠겨 있었어요. 빨리. 가게를 닫으세요. 빵을 다 꺼내요. 빨리. 빵을 다 꺼내요. 이거 뭐야? 빵을 다 꺼내요. 아니, 왜 화살표가 남아있지? 이거 뭐야? 아, 여기도 빵이 있어요. 제품을 세요. 몇 개인지 세요. 제품 스캐너로 제품이 몇개 있는지 찾아봐요. 아, 몇개 있는지 개수를 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그리고 돈 꺼내고 또뭐 없어요? 자, 그 다음엔 아, 돈을 세요. 아이씨, 빵이 왜 이렇게 많아? 돈을 다 샜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아, 빵을 버려요? 아, 빵을 다 버려요. 빵을 다 버려요. 빵을 다 버렸고요. 팻말을 자, 이게 팻말 문 열었어요, 문 닫았어요. 팻말을 클로즈로 바꿔요. 오픈 마감. 이 자식! 어떡해요? 아, 저기 계속 있어요. 빗자루. 아, 이 문을 열면 안될것 같아요. 어떻게 뒤로 나가요? 자, 드라이버. 드라이버로 어떻게 할까 하지? 내 물건이 사라졌어. 제 물건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내 물건 어디 있지? 없어졌어요. 아이씨. 자, 사다리. 사다리 설치. 아, 밖에 나가야 되나? 여기. 사다리 설치하고 올라가요. 올라가. 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키가 작아요. 벽돌.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야 되나? 또 내려가요? 또 올라가네? 아니, 벽돌. 여기선 뭘 할 수 없어요. 벽돌을 가지고 내려가요. 벽돌로 뭘 할까요? 일단 여기서 다시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저기요. 어떻게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어디로 나가? 아, 여기다. 벽돌로 때려요. CCTV 보고. CCTV엔 아무도 없어요. 아, 문을 열까요? 아, 문을 잠궜어요. 아씨, 그러면 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로 나가야 돼. 여기로 나가야 돼요. 죽었어요. 벽돌. 아, 이게 엔딩인가? 다시 이야기. 팻말을 클로즈드로 바꾸세요. 클로즈. 마감했습니다. 안 무서워. 무섭지 않아요? 저는 안 무서워요. 어? 여기로 못 나가나? 아, 여기도 잠겼어요. 안 열려요. 사다리를 어디 설치하지? 사다리를 여기 설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벽돌. 아, 여기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헉! 탐정! 셜록 홈즈! 여깄다. 벽돌 떨어뜨리기. 벽돌을 떨어뜨려요. 휘잉. 퍽. 머리에 꽝 맞았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깨끗. 쓰러졌어요. 내가 이겼다. 나는 남자를 죽였어. 내가 벽돌을 집어들었을 때 그 남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떨어뜨리지 않으면 어떻게든 안에 들어가서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무서워 보였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왜 그가...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난 겁이 났다. 나는 경찰에게 달려갔다. 나는 경찰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은 나를 현장으로 다시 데려갔다. 그리고 그 남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나를 집으로 데려가서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현장을 조사하러 돌아갔다. 모든 것은 끝났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나는 피곤하다. 나는 이제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 TV를 보고 있어요.
TV가 잘안 나와요. 뭐야? 케이블이 또 이상하네. 주인한테 전화해야겠다. 전화기. 내 전화기 어딨지? 밖에 나가기? 밖에 나왔어요? 어? 베란다예요, 베란다. 밖에 제 전화기가 있나 봐요. 다시 들어가서. 밖에 나가서 제 전화기를 가지고 와요. 내려왔어요. 제 전화기 소리가 삐리리리 소리가 저기서 들려요. 저긴가요? 저기, 여기다. 이 차가 그 스토커의 차 같아요. 드라이버가 아직 있어요. 어? 전화기는 없는데 드라이버는 있네. 드라이버로 어떻게 할수 없나? 드라이버를 한 번도 안 썼어요. 펑크? 아니네요. 드라이버를 들고 있어요. 다시 집으로 올라갈까요? 여기로 들어가요. 제 집이 3층인가? 4층인가? 아, 여기에요. 드라이버로 이 문을 열수 없나요? 제 차가 어딨어요, 근데? 차 타고 도망가요. 제 차가 없어요. 제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라이버를 들고 집으로 가요. 왠지 집에 그 스토커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끝에 있는 집이 제 집이죠? 네. 다시 들어가요. 저는 드라이버를 들고 있어요. 현관이에요. 현관 겸 주방 겸 화장실. 무섭다. 드라이버를 들고 혼자 화장실에 있어요. 방에 들어가요. 아니, 드라이버를 왜안 들고 있어? 옷장이 열려요. 아씨. 스토커한테 죽었어요. 스토커가 집에 들어와서 주인공을 죽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 나이트 시프트인가? 클로징 시프트인가? 아, 이름을 까먹었어요. 카페 시뮬레이터랑 공포 이런 무서운 호러 게임, 공포 게임을 잘 섞었어요.
스킵 할 수 없나? 스킵 할 수 없어요. 로컬라이제이션. 어, 킴 아프리카 팀의 킴이 번역을 했는데 아, 안 좋아요. Not really good. 킴. 저는 정. 네. 지금까지 칠라스 스튜디오의 게임 나이트 시프트? 모르겠네. 아, 이름을 까먹었어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저기요. 저기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 지금까지 아, 아 여기 나왔다 나왔다. 어, 더 클로징 시프트였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another 또 다른 공포 게임 또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